아, 네. 오늘은요, 바로 제가 극동전갈을 튀겨서 먹어볼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에 보면요, 보통 전갈을 중국에서 많이 먹죠. 맵물중도 먹고, 전갈도 먹고, 자이언트 전갈도 먹고, 진해도 먹고. 그런데요, 제가 오늘 극동전갈을 한번 진짜 살아있는 거를 직접 여기 튀겨가지고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즐겨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제가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고요, 솔직한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극동전갈이 굉장히 튀겨서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요, 자, 세 마리만. 자,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세 마리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세 마리를 한번 자, 여기 보시면요, 진짜 넣고 한 독침을 제거한 후에 한 10초 정도에서 30초 정도 튀겼어요. 지금 바삭하게 구워졌는데,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먹고 리뷰를 해드릴게요. 지금 봤을 때는 우선은 고소해 보이는데 지금 독침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것도 이렇게 별미로 해드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도 있는데 꼭 독침을 제거하고 드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거는 극동전갈이에요. 극동전갈, 독등급이 굉장히 낮은 전갈이고 굉장히 작은 체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대망의 순간이죠. 이거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거부감은 안 들어요. 사이즈가 지금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이게 막 색다른 맛이 없는데요? 응? 이거 놀라운데요? 여러분, 이게 진짜 뭐 크게 이렇게 먹어보니까요, 솔직히 고소한 맛도 거의 없고 그냥 기름맛? 약간 그런 맛밖에 안 나요. 그리고 그냥 아삭아삭하고요, 뭐 이렇게 과자 먹는 느낌도 아니면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단백질 함량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좋은 영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냥 마무리해서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처럼 굳이 해서 먹을 필요 없고요, 예전에는 귀뚜라미나 메뚜기 같은 거 많이 잡아서 먹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전갈을 먹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